대기 불안정으로 제주도 중산간과 산지에 오후 한때 기습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48분 기준으로 서귀포시 남원읍 국가태풍센터에 1시간 동안 80.5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남부와 북부 중산간에도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렸는데 일부 도로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산지와 남부를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